구약의 인물을 통해 오늘날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는 시간. 오늘 우리가 만날 성경 속의 주인공은 여러 명의 여성들입니다. 오늘도 이나희 박사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박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무엇보다 오늘의 이야기가 많이 기대가 됩니다. 우리가 이번 시간에 다룰 인물을 세 명으로 짚어주셨는데요. 먼저 야곱의 딸 디나, 그녀를 시작으로 해서 어느 레위인 소실의 비극적인 이야기, 또 다윗의 딸 다말의 이야기까지 네, 오늘 함께 네. 이야기를 나눠보죠. 근데 사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그 입타가 하느님과 약속했기 때문에 딸을 제물로 바쳤던 이야기를 네. 나눴잖아요. 그때 네. 그런 걸 보면은 확실히 고대의 여성의 위치, 사회적 지위 뭐 이런 건 우리가 지금 상상하는 것과는 너무 확연히 달랐던 것 같아요. 네. 전반적으로 한번 좀 짚어주신다면 어떻게 네. 얘기할 수 있을까요? 오늘 주제도 고대에서 핍박받던 여성들, 그다음에 인간으로서 취급받지 못하던 여성들 세 명을 이제 여기 오늘 이제 선택을 해서 내놓은 거지만 실은 현대에도 아주 없다고는 할 수가 없어요. 얼마 전에 뉴스에서 막 중동 지방에서 여성이 이제 이렇게 엎드려 있는데 막 혁대로 때리고 막 질질 끌고 다니고 하는 그 중동의 뉴스 보신 바 있을 거예요. 예. 네. 그리고 지금 현재도 가정 폭력이라든지 또 사창가라든지 이런 데서 맞고 강간당하고 또 심지어는 뭐 데이트 폭력 이런 것 때문에 죽는 여성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차마 들여다보고 싶지 않지만 그렇죠. 현대에도 사실은 핍박받는 여성이 그럼요. 분명히 존재한다. 네. 그래서 예. 그거에 대한 생각을 하게끔 만드는 성경의 세 여성의 그 삶입니다. 네. 그리고 이 여성들의 삶은 이제 나중에 다음 시간에도 제가 연결해서 얘기하겠지만 예수님의 여러 행적들 말씀에 대한 열쇠이기도 해요. 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고 이런 행동을 하신 이유가 여기에 있었구나 하는 것들이 다 있어요. 그럼 우리 그 연결고리를 하나씩 찾아보는 그렇죠. 것도 네. 의미가 있을 네.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소개되는 이 장면들이 사실은 네. 불편하고 직설적인 표현들도 성경 속엔 사실은 등장을 합니다. 네. 그렇지만 저희가 함께 살펴보는 게 의미가 있기 때문에 있는 그대로 몇 가지는 좀 읽어보겠습니다. 가나안 땅의 지방 군주인 하몰의 아들 세겜이 야곱의 딸 디나를 붙들어 겁탈하였다. 야곱의 아들들은 누이가 능욕당한 사실에 분노하여 복수를 다짐하였고 이들의 분노를 알지 못하는 하몰은 야곱에게 찾아와 디나를 며느리로 달라 하며 한 집안이 되어 살기를 청한다. 세겜도 디나의 아버지와 오빠들에게 아내로 줄 것을 간청한다. 야곱의 아들들은 시치미를 떼고 하몰과 세겜에게 할례를 받지 않은 사람에게 우리 누이를 줄 수 없다고 거절한 다음 할례를 유도하고 그 사이 회복기 동안 하몰 집안 사람들을 모두 죽인다. 그리고 그 성 안에 있는 걸 모조리 빼앗았다. 이렇게 하여 야곱의 자식들은 누이가 욕본 것을 철저하게 보복하였다. 이 얘기도 네, 좀 충격적이고요. 네, 그래서 야곱이 죽을 때까지도 이것 때문에 사람들이 우리를 얼마나 폭력적이고 잔인한 사람들로 볼 것이냐. 이제 너희들 앞으로 큰일 났다. 이렇게 유언 같은 거를 하고 죽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얼뜻 보면 우리 부족의 여자를 겁탈했으니까 너희들 벌 받아야 돼. 뭐 이게 응징이야. 이런 메시지로 전달한 게 아니에요. 자, 뒤에 나중에도 또 나오고 뭐 잠언이라든지 또 신약에도 나오지만 이렇게 욱하는 마음으로 분노하는 사람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못하고 화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에 대한 경고일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도 끊임없이 말씀하신 게 용서하라, 화해하라, 네. 원수를 용서하라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지 못한 한 예입니다, 이게. 네. 근데 이렇게 뭐 성폭력으로 네. 연루된 여러 이야기들이 사실은 성경에 존재하는데요. 네. 네. 비슷하게 네. 이렇게 겁탈하는 사건으로 인해서 네. 몰락하게 되는 이야기 한 편 더 네. 읽어보겠습니다. 왕이 없어 사람들이 제멋대로 행동하던 시대에 레위인 한 사람이 베들레헴 출신의 젊은 첩과 산 깊숙이 살고 있었다. 어느 날 화가 나는 일로 첩은 친정으로 돌아가고 이 레위인은 철을 데리고 처가로 따라갔다. 그리고 장인어른의 권유로 며칠을 묵고 돌아온다.
돌아오는 길에 베냐민 지파에 속하는 리브가에서 밤을 보내게 되었는데 한 노인을 제외하고는 아무도 일행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런데 그 노인의 집에 무레베들이 찾아와 레인을 욕구 해소의 대상으로 넘기기를 강요하였다. 이에 노인은 자신의 딸을 대신 넘겨주겠다고 말하지만 고집을 피우자 레위는 자신의 첩을 밖에 있는 자들에게 넘겨주었다. 그들은 그 여자를 밤새도록 욕보였다. 날이 밝자 집 앞 문지방을 붙잡은 채 첩이 쓰러져 있었다. 레위는 자기 고장으로 돌아가자마자 칼을 뽑아 첩의 몸을 열두 토막으로 잘라서 베냐민 지파를 제외한 이스라엘의 모든 부족들 앞으로 보냈다. 레위인은 함께 기브아인의 만행을 응징해 주기를 바랬고 이스라엘인은 그에 응했다. 전투와 그에 이은 학살에서 살아남은 베냐민 지파는 오로지 남자만 600명이었다. 이스라엘인들은 베냐민 지파가 전멸할 것을 애석해했지만 그들에게 시집 보내지 않기로 하느님에게 서약했으므로 전쟁에 참여하지 않은 야베스 길르앗으로 정예 부대를 보내 처녀들을 제외한 모든 사람들을 죽이고 그들을 잡아온다. 처녀 400명을 천연 요새에 숨어있던 600명의 베냐민 지파 병사들에게 민족을 이을 기회로 제공한다. 이스라엘인들은 베냐민 병사들에게 부족한 여자의 수를 실로로 보내 춤추러 나온 처녀들을 붙잡아 보충하라고 지시한다. 무슨 헐리우드 영화 같죠? 아, 헐리우드에서 이런 영화 안 만들 것 같은데요? 망할 것 같죠? 그러니까 확실히 정말 여성이 네. 지금처럼 하나의 인격체로 존중받지 못하고 성적인 도구 혹은 뭐 거의 소유물, 전유물, 뭐 쾌락의 대상, 뭐 욕구풀이의 대상 뭐 이런 정말 그냥 물건처럼 다루어진다는 느낌을 지우기 네. 어렵네요. 화나죠. 제가 지금 읽으면서도 대체 이게 무슨 그러니까 네. 현대의 우리의 가치관이나 생각 하고는 너무 다르기 네. 때문에 우리가 어느 지점부터 어떻게 이해를 그렇죠. 해야 할까 네. 좀 고민스럽습니다. 네. 근데 이거를 이제 사회인류학적으로 물론 해석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뭐 여성의 지위에 대한 어떤 뭐 여성주의적 시각 이것도 저는 굉장히 훌륭한 해석이라고 보는데요. 저는 거기에 이제 더해서 이 장면이 지금 한 번에 끝나는 장면이 아니고요. 아마 기억하실 거예요. 아브라함과 롯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의 천사들이 갔는데 그 천사들을 우리한테 줘라 일종의 집단 강간을 해야 되겠다 그럴 때 다시 롯이 우리 내 딸을 주겠다 하는 그 장면 기억하실 거예요. 네네. 그러니까 이게 융심약자로 얘기하자면 집단의 광기거든요. 그리고 손님들에 대한 태도예요. 그러니까 손님이라는 거는 우리 공동체에 속하지 않은 사람을 얘기하는 거죠. 네. 양쪽에 다. 네. 그래서 우리 공동체에 속하지 않은 사람들이 우리의 영역에 들어왔어? 그러면 너희들 한번 혼내줘야 되겠다 하는 의미의 집단 강간이에요. 그래서 처음부터 딸이나 첩을 달라고 그런 게 아니라 그 온 손님들, 남자들을 데리고 와서 동성 강간을 하겠다라는 메시지를 처음에 보내는 이유가 집단 광기입니다. 이게 네. 성적인 어떤 분출구가라고만 할 수는 없는 뭔가 정치적인 의미가 있는 거죠. 현재도 남성들의 사회에서 이런 성폭력이 일어납니다. 중고등학교들 사이에도 있어요. 군대에서도 있고 그런데 오히려 여성들보다 남성들이 그거를 보고를 안 해요. 복을 하게 되면 너무 수치스럽기 때문에 그 여성에 대한 성폭력보다 남성에 대한 집단 이 성폭력이 훨씬 더 묻혀질 가능성이 많아요. 그러고 보니까 여성에 네. 대한 성폭력이 훨씬 많이 드러나게 되는 것 같아요. 네, 저는 이제 정신과 의사이기 때문에 그런 케이스를 여러 번 만난 적이 있으니까 제가 제 경험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상상이 네. 아니라. 예예. 근데 이제 여기서 특히 이제 이 레위인의 그 첩이 12개로 말하자면 시신이 훼손됐거든요. 네, 그게 저는 너무 끔찍하잖아요. 이해가 되질 그렇죠. 않아요. 그래서 저는 이거는 이제 절대 신학적인 해석이 아니고 희생 제물이거든요. 네. 근데 12개로 나눠져 있어요. 그 12이라는 숫자가 의미. 12 지파라는 뜻도 되고 12 제자라는 뜻도 되고요. 뭐 12개월이라는 뜻도 되고
그렇죠. 네, 공교롭게 다 연결이 되네요. 예, 그 예수님께서 이제 그 고통을 받으실 때 그 단계에 속하기도 하고. 네. 그래서 이게 앞으로 이스라엘 민족한테 이뤄질 끔찍한 일들이에요. 각 부족들이 분열이 돼서 결국 유다 뭐 이스라엘 왕국이 없어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처음에 일어난 거는 베냐민 지파만 없어지죠. 없어질까봐 이제 뭐 다른 데서 여자들을 납치해서, 그러니까 납치혼이라는 게 고대에는 꼭 이스라엘만 있었던 게 아니라 뭐 몽골이라든지 중국이라든지 뭐 전 세계에 많았어요, 납치혼이. 네. 그때는 여성의 지위가 지금이랑 다르니까. 예. 그래서 그 뭐 이스라엘만 이런 끔찍한 일이 벌어지는 건 아닌데 이스라엘만 기록을 한 거죠. 굉장히 정직하게 기록을 한 거죠. 네. 그런데 그게 이제 12개의 시신으로 훼손됐다는 게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한 상징들이 아닐까. 그리고 그게 지금 현대인들한테도 전쟁이 일어나면 뭐 보스니아, 뭐 우크라이나, 베트남, 한국, 얼마나 많은 여성들이 죽고 강간당하고. 네. 뭐 우리 위안부 할머니들 여전히. 예. 그냥 저렇게 계시고. 네. 그러니까 지금 현재 계속 일어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가 그냥 부정하고 감추고 얘기 안 하고 끔찍하다고 생각해서 하면 지금 현재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도 우리가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그러니까 불의한 사람들이 같이 되는 거죠. 그래서 좀 입에 담기 험한 얘기지만 그래도 제가 오늘 감히 꺼내서 가져온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네. 네. 사실은 이런 주제 자체를 입에 올리는 것도 많이들 불편해하기 때문에. 네. 어쩌면 다들 오히려 성경 안에서도 이런 부분이 부각되지 않고. 그렇죠. 논의가 되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그 뭐 미사 시간에 아이들도 있고. 네. 노인들도 있고 그런데 이런 얘기를 하기는 조금 어렵죠. 적절치 않다고 이제 다들. 네. 판단을 하다 보니까. 네. 이 이야기를 이제 이렇게 공론화한 하는 게. 네. 사실은 네, 박사님의 용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가. 네. 정말 얘기하기 불편하더라도 굳이. 네. 꺼내서 이야기를 하자, 그것이. 네.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느니만큼. 저는 이 성경 안에서 뭐 저의 지금 관점에서 답답해하기로는. 네. 어째서 피해자인 여성의 관점에선 단 한 줄도 서술되지 않을까. 네, 이 사건이 일어난 게 이제 고대 신화적인 시대이기 때문에 이제 문학적인 전승은 좀 그 이후에 나옵니다. 그래서 뭐 나오미와 루시라든지. 또 뭐 이제 나중에 또 다루겠지만 유디스라든지 뭐 이렇게 조금 뒤로 가면 그래도 여성들이든 남성들이든 그 감정이 나오죠. 뭐 욥이라든지. 근데 요 시대만 해도 그 정말 그 당시에는 이름 없는. 네. 그렇잖아요. 누구의 첩, 누구의 딸. 이름조차 없는 그 사람들의 감정이 그대로 드러나는 거를 기술하는 게 사실 그 성경이 쓰여진 그 시기로 보자면 이제 불가능한 일일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네. 네. 근데 이제 저는 어쨌든 그 희생자의 관점으로 이제 감정이입을 자꾸 하게 되는데. 그 시대의 여성들은 이렇게 자신의 주체성을 인정받지 못했지만. 때로는 무척 지혜롭게 그. 그렇죠. 상황을 또 모면해 가기도 하고. 네. 또 이용해서 자신의 처지를 이용해서 자신이 원하는 것, 또 살아남기 위한 방편을 또 삼는 것도 많이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레위인의 첩이 있잖아요. 네. 이 레위인의 자신의 첩을 무례한하게 내주는 장면도 인상 깊었던 게 맨 처음에 한 노인이, 그 집주인인 노인이 나의 딸을 내어주겠다라고 제안을 한단 말이죠. 저는 그것도 너무나 의아했어요. 네. 이게 가당키나 한가. 그게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딸이든 첩이든 뭐. 네. 아내든 소유물로 생각했던 그런 문화적인 배경도 있었겠지만 레위인이잖아요. 네. 그 레위인이 뭐냐면 일종의 이제 사제 역할을 하는. 요즘식으로 말하자면 종교 지도자 겸 법적인 지도자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심리학적으로 표현을 하자면 자기 어떤 사회적 위치 뭐 또는 원칙 뭐 이런 거에 기대다 보면 가장 중요한 무언가를 놓치는 사람들이 있어요. 지금 뭐 현대에서도 보면 이렇게 훌륭한 일을 해 그러면서 밖에 나가서 사회활동하면서 막상 자기 아들 딸한테는 굉장히 안 좋은 아버지 또는 어머니인. 네. 경우도 있죠. 네. 그래서 이제 그 아들 딸들이
여러 가지 심리적인 문제를 겪기도 하고, 뭐 심지어는 뭐 자살을 하기도 하고, 어떤 뭐 범죄에 가담하기도 하고 그런 경우가 꽤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저는 이 장면을 꼭 그렇게 문자 그대로 이해하기보다는 조금 상징적으로 네. 심리적으로 이해를 한다면 본인이 생각하는 어떤 윤리적인 대명제 때문에 가장 소중한 무언가를 희생하는 우둔함 네. 이렇게 저는 해석을 했어요. 어리석은 아버지예요, 정말. 그렇죠. 네. 그리고 또 큰 그림으로 보자면 이런 사건이 결국에는 이제 베냐민 지파를 거의 멸망하게 만드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그랜드 디자인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으로서는 이 작은 여러 가지 비극들이 왜 일어나는지 그걸 이해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경우가 많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왜 죄 없는 학생들이 세월호에서 죽었을까? 그쵸. 왜 죄 없는 젊은이들이 5.18에서 죽었을까? 왜 죄 없는 젊은 사람들, 뭐 노인 여자들이 유교에서 죽었을까? 알 수가 없잖아요. 근데 큰 디자인으로 보자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무슨 이유가 있잖아요. 우리가 다만 모를 뿐이지. 네. 그러니까 그런 비극적인 상황과 이 상황이 어떻게 보면 조응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이거 정말 고대 이런 나쁜 사람들이 있어? 이렇게 분노하는 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는 뭘 하고 있는가? 우리는 얼마나 더 나아졌는가? 네, 우리는 과연 이 사람들을 비난할 만큼 정의롭게 살고 있는가? 또는 불의에 눈 감고 있지 않는가? 이런 거를 자꾸 질문하는 게 우리의 역할, 우리가 할 일인 것 같아요. 근데 서두에서 사실은 이게 옛날 이야기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시대에도 사실은 그렇게 핍박받는 여성이 존재하고 약자가 존재한다라고 말씀하신 때부터 아, 정말 내가 너무 간단하게만 생각했구나. 그런 자각을 하게 됩니다. 네. 고대 모습으로 다시 돌아가서 고대의 결혼 풍습을 짐작할 수 있는 대목이 있는데요. 야곱의 딸 디나 이야기 안에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그런 형편인데 하몰이 그들에게 청혼을 하는 것이었다. 제 아들 녀석이 대개 따님에게 아주 반해버렸습니다. 그러니 대개 따님을 저희 집에 며느리로 보내주십시오. 우리와 서로 통혼합시다. 당신네 딸을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 딸을 당신들이 데려가십시오. 결혼 이야기 안에서 여성은 빠져있고, 그러니까 마치 정말 무슨 거래 계약 하듯이 내가 이 물건을 줄 터이니 이에 상응하는 저 물건을 주시오, 뭐 거의 그런 느낌인 거죠. 그러니까 혼인도 이제 그렇게 이루어졌던 거죠. 그러니까 지금 좀 젊으시니까 우리 한국에서도 그랬었어요. 예전에 잘 모르지만 예전에 서로 얼굴도 모르고 혼인했다. 뭐 할머니 할아버지들의 말씀 많이 들었죠. 그러니까 사실 애들 어렸을 때 우리 사돈 맺자 이러고 서로 얘기도 하고 내 딸 너한테 줄게 뭐 이리 다 잊어버리셨죠. 그러고 보면 여전히 남아 있는 부분도 있죠. 그러니까 그 결혼이라는 거를 부모들이 결정하는 시대였죠. 그런데 재밌는 거는 현대는 아닌 것 같이 보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잘 들여다보면 여전히 부모님들이 자녀들의 결혼에 개입해 있는 경우 참 많아요. 뭐 그쪽 사돈들은 뭐 우리랑 수준이 안 맞아서 안 돼. 라든가, 야, 뭐 그 처녀는 뭐 학벌이 어쩌고저쩌고 뭐 이렇게 하면서, 야, 그 사위감이라고 그렇게 돈도 못 버는 애를 데려오냐? 이런 게 실은 이 시대랑 고대랑 뭐가 달라요? 그렇죠. 자녀들이 자기들이 사랑에 빠져서 결혼하겠다 그러면 부모들은 축복해 주는 거예요. 거기까지가 부모가 해야 될 일이지. 내가 뭐 생각하는 이 사람 내 집안이랑 결혼하면 우리 집안이 뭐 이런 식으로 하면 그건 고대 사고 방식인데 우리 그러고 있거든요. 여전히 그런. 그렇죠. 그리고 결혼을 통해서 뭐 서로 물물교환을 하고 이런 거 되게 야만스럽다 생각하잖아요. 인도에서 뭐 혼수로 뭐 소를 얼마를 가져갔다. 아프리카에서 그러면 아유 원시인들 이렇게 하는데 우린 더해요. 백 가져가야 되죠. 아파트 사줘야 되죠. 그게 다 혼수가 사실은 소나 양 주는 거랑 다를 바가 없어요. 그렇죠. 물건이 다른 물건으로 대체됐을 뿐 뭐 이만큼의 값어치 그런 것도 또 안 보이게 계산을 하죠. 뭐 이만큼의 값어치였고 이 가방은 얼마짜리였으며 그러니까 뭐 우리 아들은 뭔데 뭐 이런 식 그게 다 거래거든요. 그거는 결혼의 신성한 의미를 완전히 훼손하는 거기 때문에 여기 나온 고대인들보다 사실은 더 나빠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정말 그렇게 짚어주시니까 이런 면에서는 달라진 게 없구나 이런 생각도 또 듭니다. 강제 결혼의 이야기를 또 이어서 해볼게요.
레위인의 복수에는 협조했지만 베냐민 지파의 멸망은 원하지 않았던 이스라엘인들이 학살에서 살아남은 처녀 400명은 천연 요새에 숨어있던 600명의 병사들에게 베냐민 지파의 씨바지라고 표현이 되어 있어요. 베냐민 지파랑 결혼을 해라 이렇게 하고 모자라는 200명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200명은 실로로 보내서 젊은 여자들이 윷물을 추러 나오거든 그대들도 포도밭에서 나와 그 실로 처녀들 가운데에서 한 사람의 여자 하나씩 잡아 베냐민 땅으로 돌아가시오 이렇게 지시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네. 그나마 뭐 양심이 있다 해야 할까요? 한 명당 한 명씩만 잡아라. 네. 그렇게 이제 취하라라고 이제 네. 직접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네. 근데 그 풍습은 뭐 실은 이제 평화로운 시기라면 그 부족에서 춤을 추면서 서로 짝을 구하는 부족들이 꽤 많아요. 지금 현재도 그렇게 하는 이제 민족들이 있습니다. 근데 네. 이게 평화로운 시기가 아니라 그냥 일방적으로 납치하는, 유괴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이제 또 분노할 거 아니에요. 근데 잘 보세요. 예컨대 우리가 한때 뭐 그 동남아시아나 이런 데 여성들한테 가서 여성들을 며칠 세워놓고 거기서 골라서 자기 아내를 데리고 오는 경우 있었어요. 그렇죠. 지금은 이제 그렇게 못하게 하는데 네. 국제결혼이라고 말은 그렇게 해놓고 브로커가 여자들을 쭈루룩 세워서 거기서 골라서 아내를 데리고 와서 뭐 그 사람이 이제 마음이 좋으면 좋겠지만 이제 만에 하나 안 좋을 경우에는 뭐 성적인 노예로 삼는다든가 완전히 노동력으로만 삼는다든가 그런 비극적인 일이 있었단 말이죠. 네. 뭐 그거 말고도 예전에 뭐 지금은 없어졌지만 그 뭐 청량리 588 뭐 이런데 유리창이 쭉 있으면 여자들이 거기 서 있으면 그거 보고 들어가서 물건 고르듯이 고른 적이 있어요. 네. 그것도 똑같은 일이죠. 그렇죠. 예. 그리고 지금도 무슨 클럽이니 룸사롱이니 이런 데 가면 여자들이 나와서 춤춰요. 그러면 너 내 파트너 해. 이렇게 해요. 그렇죠? 그리고 그렇게 해서 뭐 여기 씨바지란 말이 나와가지고 뭐 좀 속상할지 모르겠지만 우리 한국 사람들 필리핀 가서 수만 명의 창녀들 뭐 그냥 연애하고 그래서 코피노라는 말이 있잖아요. 네네. 필리피노하고 코리안이랑 합쳐서. 코피노가 몇만 명이래요, 거기. 베트남에도 있어요. 한국 남자들이 그렇게 한 경우가 있어요. 또 우리 여성들이 6.25 이후에 미군 기지 옆에 기지촌으로 해서 그때 굉장히 많은 혼혈인들이 태어나서 그 혼혈인들이 외국에 그냥 입양을 갔어요. 이 지금 현재 벌어지는 일들이고 우리가 해결해야 될 문제예요. 이 뭐 실로의 여성들, 여성들을 이렇게 납치했다? 저는 우리가 더 창피해요, 레이인들보다. 네. 현대사회에도 여전히 진행형인 네. 도구화, 그렇죠. 대상화하는 네. 여성으로서의 온전한 인격체로 보지 않는 네. 성을 착취하고 네. 어떤 자기의 뭐 씨를 퍼뜨리고 네. 뭐 이런 생각을 하는 경우가 꽤 있죠. 네. 그러니까 이제 처음에 저는 도무지 이해가 안 갑니다. 이런 관점에서 시작을 했는데 교수님이 지적해 주시는 것처럼 끊임없이 현대의 이 시대에도 벌어지고 있는 네. 여전히 비슷한 네, 가슴 아픈 일들이죠. 예, 네. 그런 네. 걸 맞닿게 되네요. 이 안에서 아까도 옆에 말씀을 드렸지만 첩의 시신을 훼손하는 장면이요. 네. 여기에 대해서 조금 더 해설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여기 어떻게 나와 있었냐면 그 여자의 두 손은 문지방 위에 놓여 있었다. 그가 일어나구려 길을 떠나야지 하고 말하였다. 그러나 대답이 없었다. 그는 그 여자를 들어 나귀에 얹고서는 길을 출발하여 재고장으로 갔다. 그리고 집에 들어서자마자 칼을 들고 소실을 붙잡아 그 몸을 열두 토막으로 잘라낸 다음에 이스라엘의 온 영토로 보냈다. 그 열두 토막이라는 것에 네. 열두리란 숫자의 의미도 아까 짚어주셨습니다만 네. 네. 지금으로 볼 땐 너무 잔인한 행동 그리고 굳이 그렇게까지 했어야 하는가 이게 네. 어떤 상징적인 의미가 무엇일까 네. 생각하게 되는데요. 그 뭐 아까 조금 말씀드리긴 했지만 살아있는 여성을 강간을 통해서 죽게 하고 다시 시신을 훼손한 그런 과정이 일종의 저는 그 당시 문화의 속죄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런 일이 이제 비슷하게 뭐 중세에서 근대로 넘어오면서 마녀 사냥 같은 경우 네. 거기서 굉장히 많은 죄 없는 여성들이 마녀라는 네. 오명을 쓰고, 예, 쓰고 화형당했잖아요. 예. 화형망 당한 게 아니죠. 뭐 맞아 죽기도 하고 아. 그쵸? 칼로 찔러 죽기도 하고 또 이 일이 지금 그 전쟁이 일어나면 여성들한테 많이 벌어지죠. 그러니까 뭐 예컨대 불란서 같은 경우 이제 독일 정권에 뭐 부역을 했다. 독일 남자들한테 창렬짓을 했다. 그러면 공개적으로 여성들이 망신당하기도 하고 감옥에 가기도 하고 뭐 우리나라에도 여성들이 뭐 예컨대 환양녀 같은 경우 그 말의 유래가 그 청나라에 끌려간 여자들 다시 돌아왔을 때 환양녀라고 그랬잖아요. 예. 그러니까 전쟁이 일어나면 이렇게 여자들이 끔찍하게 훼손당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왜 노벨상 받은 책 중에 하나 있잖아요. 전쟁은 여자 얼굴을 하지 않는다. 네. 오늘은 구약시대 여성의 위치, 처지를 살펴볼 수 있는 이야기들을 한번 교수님과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또 하나의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고 싶습니다. 여기는 사무엘 하원 13장에 나오는 다윗 집안의 비극적인 장면입니다. 이복 동생 다말을 짝사랑한 암논은 잔꾀로 다말을 끌어들여 강간한다. 암논은 욕을 보이고 나자 마음이 변해 다말을 쫓아낸다. 모욕을 당하고 다말은 같은 어머니를 둔 오빠 압살롬의 집에서 쓸쓸한 나날을 보내고 있었다. 압살롬이 다말을 욕보인 암논에게 앙심을 품었다. 두 해 후 압살롬이 잔치를 크게 차리고 암논을 포함한 왕자들을 초대했다. 암논이 술에 취하자 압살롬의 부하들이 그를 쳐 죽이고 압살롬은 멀리 도망쳐버린다. 여기는 또 근친상간 네. 이야기가 등장을 합니다. 네. 이복 오빠가 네. 다말을 좋아했죠. 좋아해서. 네. 그러니까 창세기 때만 해도 이복 형제 간의 결혼이 완전히 금지된 건 아니에요. 예컨대 아브라함과 사라도 이복 형제거든요. 네. 근데 그게 금지된 게 레위기서부터예요. 네. 그리고 이 시대가 아직은 그 왕이 이렇게 뭔가 법을 만들고 했던 시기가 아닌 거죠. 그러니까 법령이 확실하게 유지가 되지 않았던 시기이기 때문에 이 이복 그 동생과의 근친상간이 아마도 이행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네. 완전히 금지된 것도 아니고 그러나 이게 문제가 있다라는 것도 이제 알기 시작하는 네. 이게 이제 터부시 시작되는 그러니까 뭔가 그 성경도 보면 그 이스라엘과 유대인들의 어떤 진화하는 과정, 변하는 과정, 발전하는 과정 뭐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 문제는 그 근친상간도 근친상간이지만 강간이에요. 네. 그런데 이 강간의 문제를 굉장히 이상한 사람들은 뭐 우리 인간 특히 남자들이 자기의 정자를 여기저기 뿌리기 위한 진화의 산물이다 뭐 이렇게 잘못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는 진화가 안 된 거죠. 그렇죠. 뭐, 왜냐하면 예. 동물적인 본능의 선을 그러니까 넘어가지 못한 거 그렇죠. 아닐까?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예. 이제 아주 고등 동물이 아니라 하등 동물 중에는 그러니까 서로 코이투스죠. 이제 그 성행위를 한 다음에 배우자를 죽이는 경우도 꽤 있죠. 네. 그래서 먹기도 하고. 네네. 그렇죠. 예예. 그런데 이제 고등 동물 영장류로 갈수록 그런 일들이 이제 안 벌어지고 가족이 이제 형성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영장류 중에서도 가장 진화한 종이 이제 보노보라고 그러고요. 네. 가장 이제 좀 폭력적인 게 이제 오랑우탄이나 침팬지 쪽이 폭력적인 쪽이에요. 예. 보노보는 강간을 안 해요. 머리가 좋아서. 근데 이 오랑우탄이나 침팬지는 강간을 하고 떼거지를 돌아다니면서 윤간도 하고 뭐 이런 거를 해요. 네. 그러니까 인류 역사상 발전하고 진화하면 강간은 줄어들 수밖에 없어요. 뭐 강간할 이유가 뭐가 있어요? 서로 사랑하면 하는 아름다운 행위가 성행인데 예. 그렇지 못한 여러 가지 사회적인 조건, 그러니까 예컨대 전쟁이라든지 또 사회적으로 굉장히 불평등이 아주 심해서 부자들은 여러 명의 여자를 취하는데 그렇지 못한 가난한 사람들은 여자를 취하지 못하면은 이제 강간이 일어나죠. 그래서 사회적으로 불평등이 많이 일어나고 그다음에 어떤 종교적인 윤리적인
그 시스템이 전혀 없으면 강간은 많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네. 폭력적인 성향들이 있어요. 우리한테 모두 이제 인간도 동물이기 때문에 그런 폭력적인 게 유전자에 없는 건 아니에요. 근데 그거를 사회화 교육화를 통해서 자기 충동을 조절하는 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거든요. 그거를 못 해주는 교육 시스템의 부재이기도 하죠. 그러니까 네. 지금 우리나라에서 성교육들 많이 하는데 성교육이 그냥 단순히 뭐 남자랑 여자랑 만나면 이런 게 아니라 왜 강간을 하면 안 되는지 왜 성착취를 하면 안 되는 건지 네. 또 뭐 디지털이 어떻게 성적으로 사람들을 착취하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할 게 너무 많아요. 맞아요. 근데 그거가 지금 못 따라가 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뭐 타말이라든지 디나라든지 이런 여성들이 지금 현재도 어딘가에서 지금 고통받고 있어요. 네. 네. 예. 오늘 성경 속의 여성들을 통해서 성 문제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봤는데요. 교수님 마지막으로 전하고 싶은 말씀이 혹시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저는 성경이 많은 사람들이 가부장제의 산물이다, 반여성주의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꽤 있어요. 근데 저는 그렇지 않은 부분도 있는데 우리가 못 본 거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요. 네. 그러니까 왜 그렇게 많은 강간과 그렇게 많은 폭력이 일어났는데 유일하게 그 고대의 이야기를 성경만 기록을 했을까? 이 점에 좀 주목을 해야 될 필요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은 하느님의 성스러운 일만 기록한 게 아니라 우리의 죄도 기록이 돼 있어요. 네. 그러니까 우리의 죄를 제대로 딱 보고 그거에 대해서 철저하게 들여다보는 게 우리가 할 일이거든요. 그런 점에서 조금 불편하신 부분이 있을지 모르지만 제가 한번 가지고 와서 같이 머리를 맞대고 생각해보자 하는 의미로 오늘 이 얘기를 꺼내봤습니다. 네. 네.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타마르의 이야기로 또 네. 다른 여성의 이야기로 네. 한번 이야기 나눠보죠. 이나희 네. 박사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성경과 사람, 오늘은 성경 속의 여러 인물 중에서 여성을 중심으로 한번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여성을 중심으로 잡고 한번 이야기 풀어보죠.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